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정은혜입니다. 오늘 새벽 경북 경주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지인 경주에서는 창문이 흔들릴 정도로 진동이 느껴졌고, 울산, 부산에서도 지진을 느꼈다는 신고 접수가 잇따랐습니다. 정부는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위기 경보를 경계로 올렸습니다. 이규설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새벽 4시 55분쯤 경북 경주시 동남동쪽 19km 지점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발생 깊이는 12km로 측정됐습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경주시 문무대학면 입천리 마을복지회관 인근으로 경주 남쪽이어서 울산과 매우 가까운 곳입니다. 경주에서는 쿵 소리와 함께 건물이 흔들릴 정도로 강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순간적이라. 근데 잠깐 막 완전 막다 날아가는 것 같이 뭐가. 그런데 무서워서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집이 흔들리는 느낌에 놀래가지고 우리 가족이 다 전체 다막 깨가지고. 지진 진앙지는 7년 전인 2016년 9월 12일 국내 최대 규모인 5.8의 지진이 일어났던 경주시 내남면 부지리와는 약 21km 떨어진 곳입니다. 진앙지와 가까운 울산과 부산에서도 지진을 느꼈다는 신고 접수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 6시 기준 지진을 느꼈다는 신고는 전국에서 총 107건이 접수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규모 4 이상의 지진이 나면 전국에 재난 문자가 발송되는 규정에 따라 새벽 시간 전 국민이 재난 문자를 받고 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이번 지진의 진앙지는 월성 원자력 본부와 약 10.1km 떨어져 있는데 한국수력 원자력은 원전 가동에는 이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한반도에서는 규모 2.0 이상 지진이 99번 발생했으며 지난 5월 15일 강원 동해시 북동쪽 52km 해역에서는 규모 4.5 지진이 관측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